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매일 만나고 읽고 보고 듣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대해서 어떤 전 권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경 번역 사명자라 할 수 있는 이수정님, 1842년 전라도 곡성 출신이죠. 이분이 1882년 일본 수신사 인생과 함께 일본으로 도의를 합니다. 이때 일본에서 1883년에 일본인 목사님으로부터 첫 세례를 받죠. 그리고 한국말로 일본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1884년 우리 선교사이신 언더우드, 그 다음 아펜젤러 이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한글로 스승이 됩니다. 이분들과 함께 중국어 성경으로 한국어 복음서를 마가복음, 요한복음 일부를 간행을 합니다. 그때가 1884년이었죠. 그리고 이 번역된 성경을 1885년 4월 5일날 이 언더우드 일행이 이제 지물포항으로 한국에 그때 조선이죠. 조선에 이제 입항을 합니다. 네. 그 중에 아펜젤러 부부는 입국이 이제 불허가 되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그 같은 해 6월 16일날 2차 입국을 지물포항에서 입국을 해서 우리 조선에 이제 와서 선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때 일본에 남아있던 우리의 이수정 씨는 그 유학생들 약 30여 명, 유치원을 비롯한 약 30여 명의 그 지도 교수, 교사 노릇을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1886년 조선의 정부로부터 이제 소환 명령을 받고 입국을 했다가 옥사를 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확실한 사망 원인은 기록이 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죠.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어 번역 성경의 이제 일환이 된 그런 계기로서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어 번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그 계기는 1842년 우리 이수정님과 똑같은 해 태어나신 스코틀랜드 선교사이신 존 로스 선교사에 대한 일화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분은 1862년에 장로교 소속인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1868년에 졸업과 동시에 선교사로서 파송을 희망을 합니다. 해서 1872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스튜어트라는 부인 결혼을 해서 그해 8월 31일에 중국 산동성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때 미리 와 있던 윌리엄슨 선교사를 만나서 그분한테 이제 큰 영접을 받죠. 그분은 우리 첫 순교자이신 토마스 선교사 님과 이제 많은 활동을 같이 하신 분으로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존 로스는 3년 선배되는 이 토마스 선교사로부터의 조선에 대한 그런 일화를 많이 들어서 늘 조선에 대한 그러한 영향을 꼭 이제 피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 로스 선교사는 본격적인 조선에 대한 그런 이용 활동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인 1873년 3년 3월 21일 날 같이 결혼했던 스튜어트 부인이 불과 6개월 정도의 시간 만에 그만 병사하고 마시죠. 그때 이제 시위에 빠졌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만주에 있는 고려원이라는 곳을 이제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강계, 의주 등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조선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방을 붙입니다. 그 방에는 조선어 스승을 구하는데 한 달에 이제 네 양의 그런 수고비를 드리겠다라는 방을 붙였는데 그때 첫 번째 찾아오신 분이 바로 이응찬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평안도에서 중국으로 이제 오고 가는 그 장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장사하다 그날 물건을 다 한동안 이제 다 잃어버리고 물 밑에 이제 잃어버리고 기진맥진한 상태로다가 그 방을 보고 이제 찾아가는 것이 이제 바로 우리 이제 존 노스가 이제 머무는 그곳에서 이제 가서 자기가 한국어 조선어 스승을 하겠다라는 첫 번째 이제 동역자라 이제 그래서 같이 합류를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서상윤 형제, 백홍준 그분은 이제 홍삼 장수였죠. 백홍준 그다음에 이역기 이런 분들이 이제 다 합류를 해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중국어 성경을 갖고 번역을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1779년에 이들은 다들 존 노스 목사님으로부터 다 세례를 받죠. 받고 이제 본격적인 성경 번역이 시작이 됩니다. 1882년 최초로 복음서인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1887년에 우리 예수 성경 전서에서 전신약 성경이 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구약까지도 점차 성경을 번역을 시작합니다. 1900년부터 한국 좀 관심 있는 많은 지도자들 6명과 선교사들도 6명 등이 이제 합류를 해서 번역된 성경을 계속 이제 개정도 하고 수시로 보완하는 일들이 1902년, 1903년, 4년 쭉 이어집니다. 그때 1902년 6월 11일 날 바로 아펜젤로 선교사님께서 목포에서 행하는 성경 번역 연구회라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가시다가 서산 앞바다가 원청도 부근에서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그만 40대 초반의 그 어린 아직까지 젊은 분이 일찍 너무 일찍 하나님 품으로 가셨죠. 그 지금도 서산 앞바다가 마리온주의 포구에 가면 첫 성경 전해지며 기념관과 또 한 그 옆에 우리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그 추모비가 2016년에 그곳에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시간도 있으실 때 한 번씩 방문하시면 좋은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1977년에 천주교의 신부와 이제 공동 번역을 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많이 익혀지는 그런 성경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성경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제 성경인데 우리 성경은 무엇이 바로 오류가 전혀 없는 것 우리 성경이 그 다음에 무흠성이죠. 흠이 없고 100% 다 진리만이 이제 갖고 있는 우리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또한 마태복음 24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3절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에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12편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아주 순수하니 두가니에서 일곱 번 정제된 은 같도다. 7절이죠.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려니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을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보존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또 성경은 신명기 4장 2절 또한 잠언 30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보면
절대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삭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변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경계를 주신 것은 처음, 중간, 마지막에 이제 확고한 그러한 네,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같은 이러한 그 아주 그 정보화 시대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 바른 공부를, 바른 성경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을 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그런 메시지를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사명자님들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강건한 그러한 계기가 은혜가 또한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멘.